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이 어제 기아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에서 10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매수로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기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일본차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가 점유율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증권사들도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 NK맥스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NK맥스가 미국의 자회사인 NK젠 바이오텐을 나스닥에 상장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들려왔습니다. 이 NK젠 바이오텍은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그리고 캐피털 마켓 중에 이 선택을 해서 이 상장을 할 수 있는데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마켓에 채택이 돼서 상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마켓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자금을 조달하기 가장 쉽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5,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하나로 이 추산을 했을 때는 709억 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SKC가 ISC 인수를 모두 다 마무리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ISC라는 기업은요,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분야의 선두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반도체 칩세트 검사에 사용되는 토스트 이 테스트용 소켓을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공정 핵심 소모품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SKC 측에서는 주식 매수 대금을 완납 후에 절차를 모두 다 마무리했다라면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은 증권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 측에서는 간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15만 원대에서 95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실적이 둔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9월 들어서 13% 이상 하락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증권 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장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에비타를 중심으로 밸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3분기는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환율 상승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